존재지 않아 두셨습니다. 네, 완전 있어 보이시는데요. 네, 진짜 시크릿 닥터 밥상 답습니다. 여기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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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설태 지휘자님이 또 뭐 하나 준비하셨대요. 아, 그래요? 예, 예. 대단한 거 준비하셨다는데. 예, 예. 설태 지휘자님! 요리를 또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네, 요즘 제가 요리하는 지휘자. 아, 네. 아, 오늘 제가 채소 특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풋고추, 콩가루, 찜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개발한 요리가 아니고요. 네. 요리 공모전에서 나온 걸 보고 아~, 아 이런 건 소개할 만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예, 가져왔는데 예, 예, 예. 네. 일단 먼저. 풋고추를 잘라서 안에다가 네. 소를 넣는데 예. 이 소는 아니 씨는 다 빼고요. 물론이죠. 예. 예, 이렇게 예, 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속이 뭡니까? 뭐예요? 여기는 돼지고기하고 예. 그다음에 두부. 두부는 후추 뭐 아주 조금 소금으로 간을 해서 약간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고추전 그러네. 그렇죠. 고추전하고 고추 거의 같죠? 네, 이렇게 쭉 넣어준 다음에 네. 붉은 고추를 가지고 이렇게 싸주시면 아, 돼요. 아, 예쁘다. 안 터지게. 안 찍히듯이. 그렇죠. 안 터지게. 예쁘잖아, 일단. 네. 아, 예쁘다, 그죠? 예쁘다. 아, 예쁘다. 오, 선생님. 예쁘다. 콩가루를 쭉. 아. 어머나. 둘러서 묻힙니다. 아, 뭐 계란이 네. 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콩가루만 네. 싹. 예뻐졌죠? 아, 이 예. 상태로 이제 찌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게 원래 네. 우리 고추전 하면 계란이나 밀가루를 그렇죠. 입히는데 예. 옷이 저 콩가루를 입히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콩가루 집안을 의심하게. 아, 아니, 오 박사님. 고추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 고추 정말 좋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한여름에 막 힘들 때 고추 한두 개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그렇죠. 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과일 먹으면서 네.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고추 100g에 있는 비타민C는 사과의 거의 20배만큼 오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과일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고추를 아작아작 씹는 거예요. 질문 네. 있어요. 네. 고추가 맞아요? 고추가 맞아요? 고추로 해주세요. 먼저 방송이 좀 네. 고추로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힘을 나게 하는 게 네. 비타민C도 물론 하지만 네.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운, 네, 매운맛 나는 거. 이 캡사이신은 통증을 줄여줍니다. 아~ 그래서 이걸 잘 그 고추를 많이 먹으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몸이 아파지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예. 뭐 무릎 아프신 분들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잘하실 수가 있어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아~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여름을 개운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풋고추를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가 아, 섬유질이 또 풍부하면서 지방 축적을 좀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캡사이신. 캡사이신 성분이 지방 축적을 막아주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주면서 너무 이쁘다. 소비량을 좀 늘려준대요.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그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요. 네. 그 약한 불로 쪄주는 게 비타민 손실을 또 막아주죠. 예, 예.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캡사이신 성분 이라는 게 네. 그 섭취를 하게 되면 소금을 덜 먹는 효과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즘 성인병에 소금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게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아서 신경통 예방에도 캡사이신 성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풋고추 뭐 의사가 할 얘기를 다 자기들이 다 하고 말이야. 아 진짜 옆에서 배운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묻혀서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도 굉장히 너무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을 좀 네. 보시죠. 완성된 게 이렇게 손가락에 꼽고 있어도 이쁠 것 같아요. 아유 참 아유 예쁘네. 아유 우리 장난꾸러기 네. 네. 지금 저거는 뭐죠 옆에 이제 소스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소스를 예. 쓸 수가 있죠. 여기는 예. 뭐 이제 좀, 좀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겨자 소스를 할 수도 예.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예. 맛 좀 잘 봐주시고요. 예. 너무 이쁘다. 어때요? 자, 여기도 하나 드셔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드셔보세요. 오늘 김만 하나 남았습니다. 예, 예. 좋은 게 이거 왜 들고 계십니까? 고기가 너무 고소하네요. 고기가 아, 그래서 콩가루 때문에 그런 건가? 네, 단백질도 좋았고 너무 좋은데 몸에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기를 네. 살짝 볶아서 이렇게 소를 만드는 것도 더 좋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유리하네요. 있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참 채소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먹이기에도 정말 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녁으로는요, 제철 채소를 이용한 영양 만점 이 닥터 밥상으로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었네요.